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은, 벌써 2월이에요, 정말. 근데 2월은, 날이 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짧은 만큼 괜시리 조금 바쁜 달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념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뭐 졸업식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방학식, 봄방학이 있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2월은 조금 뭔가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어지는 달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날씨가 입춘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그쵸? 네,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아주 추위에 떨고 오신 만큼, 어렵게 오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다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명절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 털고 즐거움만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쯤 되면은 이제 봄 기운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나비 날아다니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봄을 좀 느끼시라고 한복을 이렇게 노란색을 입어봤어요. 어떠세요? 네. 봄이 좀온것 같으세요? 네. 아직 날씨는 춥지만 마음의 봄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사한 한복을 선사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즐거움을 해드릴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비보이 제파코로의 옹헤야라는 작품이었고요. 정말 그이 곳에서 우리 국악의 옹헤야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비보이 댄스를 볼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정말로 멋진 공연. 잠시 후에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두 번째 무대는 국악 관현악곡 신뱃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기 아디요 자 얼쑤 어이 아디요 어기 어차 뱃놀이가 잔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럼 부를 수는 있으세요? 아, 정말요? 어머,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나오겠죠? 이따가 우리 국악 관현악곡으로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노래 부르는 그 구간이 또 있어요. 그때 함께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다음 무대 국악 관현악곡 신뱃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지휘자님과 창작국악단 도드리 단원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창작곡단 도드리의 국악관현악곡 신밴놀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곡을 들어보니까요, 신밴놀이 우리가 알던 곡에서 많이 변형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뭐 장단놀이 같기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쫙 풀어져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원곡을 쫙 듣게 되니까 아, 이 곡이 뭔 곡이지 하다가도 아, 신밴놀이였구나라고 이렇게 정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국악가요 두 곡을 이어가 볼 텐데요. 국악가요 중에서 베띠오라도 굉장히 많이 부르지만 서정적인 곡 중에는 아마 이 곡을 가장 많이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악가요 쑥대머리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곡에 이어서 그리고 도드리의 곡인데요. 광주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리랑 광주라는 곡을 두 곡을 우리 박지연 씨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화면에 가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부르시다가 함께 불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사 보면서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연 씨를 모셔서 쑥대머리와 아리랑 광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무는 상사복이 될 것이니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드리 보컬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목 중 하나인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였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신명나는 도드리의 곡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셔서 이번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흥겹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광주 들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무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악가요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낭만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도드리의 곡들은 대부분 배창희 씨가 작곡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바위섬 노래 아시죠? 김원중 씨의 바위섬 나는 내가 미워도 이 곡을 작곡하셨던 분이 바로 배창희 씨세요. 배창희 씨가 이 낭만이라는 곡도
작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못난이 아리랑, 고교태 씨의 법능스님의 곡인데요.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밌게 풍자한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곡이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앵콜을 외쳐주시는가는 한 더 듣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곡은 못난이 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이 자리에서 몇 번 불렀었는데 이 돌아가는 세상을 굉장히 재밌게 풍자한 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곡을 함께 박수 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아리랑. 아이씨고!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아라리
유격돼 유격돼 나는 나는 돈 없이 전과 가요. 감사합니다. 낭만이라는 것과 못난이 아리랑 두 곡을 연이어서 보내드렸고요. 아, 즐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아,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비보이와 오늘 첫 순서로 만나 뵀던 제파크루의 비보이와 그리고 국악 관현악의 만남 컨템포러리 아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아까 첫 무대 제파크루 기억하시죠? 네,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에 맞춰서 아주 멋진 춤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뭐 외국에서 들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고 어떤 곡과 어떤 장르와 콜라보를 해도 그 음악이 더 빛을 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이 나오고 있을 때 또 아리랑도 함께 불러주시면 더 가슴이 벅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함께 하시고요. 또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이 한 100곡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음껏 오늘 집에 안 가시고 즐길 수 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템포러리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